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2018년도 쉘러 뉴 스트랩 락이에요. 얘는 28,000원이고요. 이 스트랩 락이 1981년에 스트랩 락 시스템을 특허를 개발했어요, 쉘러가.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명목을 이어가는 중입니다. 그 중에 이거는 최신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좀 스트랩 락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스트랩 락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방지했고요. 좀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기타에 고정하고 스트랩에 고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세트, 두 세트가 들어있어요. 뭐 크롬, 뭐 실버, 이 블랙까지 종류는 다양하고요. 한쪽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겠죠? 근데 획기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볼트 너트 부분입니다. 여기에서 락을 낀 다음에 스트랩에 이렇게 고정을 하잖아요. 근데 우선 손으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손으로 다 안 돌아갈 경우에 여기 2mm의 렌치로 여기에 넣어서 지지대처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. 이 안에서 뭘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용해서 돌려주는 지지대 역할의 렌치 구멍이 있어요. 이걸 이용해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꽉 조여졌다 싶으면 여기에 일자 드라이버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일자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이걸 저희가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. 네. 이거를 일자 드라이버로 돌렸을 때에는 아무리 2mm의 렌치를 이용해서 돌려도 잘 안 돌아가요. 네, 진짜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는 얘기죠. 네, 이런 식으로 고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기타 부분에 핀 엔드 부분에 장착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스크류 나사가 아니라 육각 렌치로 돌리게 돼 있어요. 얘랑 얘가 원래 분리가 돼서 나사를 조이는 거였는데 얘가 지금 일체형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일체형 육각 렌치 얘는 보시면 여기 3mm 육각 렌치로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네,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이 렌치가 필요하겠죠. 그건 이제 우리가 기타를 스스로 뭐 조작하고 할 때 이제 렌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들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안에 이 패키지 안에는 렌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렌치를 구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스크류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짝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스무스하게 딱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예전에는 좀 뻑뻑했었거든요. 그리고 뺄 때는 얘를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빼면은 바로 빼지는. 네.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스트랩 핀을 사용하시면요. 기타 연주할 때 스트랩이 기타랑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액션이나 이런 데 연주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쉘러 뉴 스트랩 락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